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걸 갖고 왔다고 말했는데 이효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좌파 단체들과 역사학자들이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반대하느냐?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면 일반적 견해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서 다양성이 침해된다라는 이유로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용 목사님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국정화를 추진하기 전에 과연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다양성이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국에는 2,356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몇 곳이에요? 한 곳이에요, 한 곳. 그러니까 2,355대 1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다양성인가요? 다양성이 아니죠. 교학수 교과서를 채택한 단 한 개의 학교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자파단체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교과서 채택을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56대 0. 이게 다양성이에요, 여러분? 다양성이 아니죠. 하나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파에서 완전히 교과서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상정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보는 색안경이 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좌파가요 누구부터 시작했죠? 막스로부터 시작했죠. 이 막스가 1917년 19년 예언했던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세계 대전이 나라끼리 안 싸우고 노동자와 계급끼리 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산단이 어떻게 해요? 이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두 명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그람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람시. 이 사람 외워야 돼요. 그람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루카치. 그람시와 루카치 두 명이 어떻게 해요? 오류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루카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총각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류를 분석했는데 어떻게 분석하냐면, 아! 문화를 점령해야 된다. 이젠 총각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루카치는 뭐를 선택했냐면 자기가 직접 문화 담당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급진적인 성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급진적인 성교육을 헝가리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다행인 건 뭐예요? 그때 당시 헝가리의 부모님들이 깨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헝가리에서 이 성혁명이 일어난 것을 기독교 사람들이 막아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독교인이 있으면 공산주의는 절대로 틈탈 수 없어요. 우리가 깨어나서 이것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김철웅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분이 아주 뛰어난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공산주의를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공부를 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점심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서울대였는데 그래서 아, 이 문제 모르겠다 하면서 같이 논쟁을 하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서 마르크스가 나와가지고 답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얘기했더니 진짜 맞는 거야. 이 정도로 열심히 마르크스에 빠져가지고 이게 영예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칼막스가 계시를 내려줘 막. 칼막스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있었던 거죠. 사단이. 그렇게 심취되었던 사람인데 이 북한이 무너지는 걸 보시고 깨달은 거야.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주사파 세력들, 우리 안에 있던 386 세대가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래요. 남한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수준이 이미 어떤 수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 있던 사회 구성체 논쟁에서 이미 증명했다. 이 한국 사회의 구성층 논쟁 이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이 뭐냐면 이 386 주사파들이 논쟁했던 것을 묶어서 낸 책이에요. 그 이 책의 내용들을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계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미 이때 1980년대 90년대 때 한국에 있는 386 세대들은요 이미 공산주의를 섭렵했어요. 근데 이 책을 편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희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조희연. 조희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 가장 빠져있었고 거기에 편집자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스를 통해서 무너졌던 그람시와 루카치의 문화혁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 총각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 조희연이 여러분 언제 됐어요? 2014년에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2014년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죠. 지금까지. 서울 교육감이죠, 여러분. 이분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서울 교육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야. 뉴스엔지에서 뉴스엔지는 어디나 빠지지 않는데 조희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조희연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소수자 존중은 인권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진리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육감이라고요. 이 사람의 사상이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학생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뭐라고 말해? 개신교가 소수자의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교육감의 사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실제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 진리로 끼어있으면 이 사상에 전혀 절대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우리 저희 중고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좀 봤어요.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우리 카톡방 한번 띄워줄까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 그 고등부의 한 단톡방입니다. 실명 다 지웠는데 실제로 수업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있어요? 반의 감정을 강의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한겨레 기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강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매우 평양적이에요.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이 트럼프라고 고등학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고1 때는 윤리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뭘 틀어줬대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최근에 여러분 최영엽 선생님이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부산에 있던 한 고3이 제보를 했어요. 어떤 제보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뭘 봤대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지금 가장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가 뭘 말했대요? 사회주의를 옹호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교육감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인데 수학 선생님이 통일을 연원한다면서 한 번도 배지 있죠. 이거를 백팩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대.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도 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씩 사상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3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루카치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중3 때 외설적 성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남자 성기 모양의 콘돔을 끼우게 하는 교육. 손경이 성교육 강사의 외설적 성교육 영상을 보여주는 등 여러 가지 외설적 성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 저기 형 누나들이 지금 한 거야. 잘 봐야 돼. 이 멋있는 형 누나들이야. 이것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친구. 저도 작년에 차별 주제로 PPT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차별 주제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만드는 거야. 이분들이 뭘 느끼는 거야? 이 친구들이 교육 시스템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였죠. 교육감이 누구라고요? 이386 주사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니까 교육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올해 이런 선생님을 더 만났어요. 작년에는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창제 시간으로 남는 시간에 뭐래요? 페미 사상을 영상으로 배운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사상이 진리가 똑바로 바뀌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그 증거자들을 다 카톡방에 공유를 하는 거야. 그 증거자료가 뭐냐면 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독서창의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국정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 교과서를? 거기에 단어들이 이386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좌파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 해그맨을 따라가고 있죠. 노동, 전태일, 노동, 비정규직, 노동, 전태일. 이것들을 뭐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역사 바로 알기로 하는데 책이 뭐예요? 5.18 맑음. 저수지 아이들 소년이 온다는데 이거 두 개 다 무슨 책이에요? 5.18에 대한 책이에요.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 다음 장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에게 던져주는 땡땡쌤의 가제다. 이 친구가 찍어온 거예요. 이 가제 내용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의 현황 사례. 성별을 중심으로 젠더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사회 현재 젠더 관련 이슈를 갈등 사례를 해오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는 젠더 관련 정책들을 알아와라.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젠더 갈등 해결 방법. 내 생각을 적어와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던져주는 과제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제를 배우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거 지금 저희 고등부에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딱 수업 시간에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 책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이걸 언제 배운다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염탐해가지고 책을 찍었어요. 또 대단한 친구들인데 제가 이걸 보고 야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줘볼까요?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정말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외치고 이거를 알려주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끝까지 버티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이걸 통해서 터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여러분 어떤 책들이에요? 열보니까 여성 문제에 대한 이 란이 따로 있고 노동 문제에 대한 란이 따로 있는데 여기 뭐예요? 다 페미니즘에 대한 책들이죠.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추천 도서가 있는데 추천 도서에 뭐예요? 세상의 절반이 여성 이야기. 이 우리 교육 출판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 교육 여기 출판사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말해. 페미니즘 교육을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이 모임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처음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 무슨 교과서? 페미니즘 교과서. 이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외모, 성적 자기 결정권, 미래의 직업 선택, 롤모델,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역할. 이 일곱 가지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천도서에 있는 출판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 밖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눈을 다 뺏겨버리고 듣는 걸 다 뺏겨버린 교육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러놓고서는 깨어있지도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고 진리로 무장시키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들과 싸우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말려드는 거예요. 이대로 대한민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방학 때 책을 읽어오라고 고등학교에서 만든 책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뭐를 만들어요? 대만에서 시작된 동동의 결혼의 물결. 이거를 왜 방학 때 학생이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든 잡지예요.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 칼막스의 전략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다음 세대 지키기 원한다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 지키길 원한다고요?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예요. 헝가리는 시작하기 전에 막았는데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2014년에. 여러분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교조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사상전사들. 사상전사들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6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교육을 받으면서요. 사상전사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옆에 이게 한 숙제에서 어떤 아이가 적은 거를 이 전교조 선생님이 이거 잘 적었다고 이거를 모범 답안을 너희도 만들어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페미니스트 교사가 더 필요한 이유. 학생이 적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상점사로 거듭나기 시작해요. 왜? 보고 듣고 교육하는 게 뭐예요? 좌파 사상인 거예요. 비질린 거예요. 유물론인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아이들이 5.18을 뭐라고 말해요? 오늘은 5.18 민주항쟁 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국정화 교과서 사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부 통진고에 한 3학년이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키워드는 벌써 말이 이상하죠. 키워드는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일지 모르겠습니다. 단어들이 뭐예요 여러분? 386 단어예요.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하지만 사회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입니다. 이게 사상전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설교 시간에 뭘 설교해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설교는요 교리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삶을 다루는 거예요. 삶을 다루는 건데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삶을 다루는 건데 내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의 직장에 들어오고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학교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이 당원이 되기 위해서도 하루에 9시간씩 공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교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날 왔던 분들 말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독. 다독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독. 정독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 왜 연구를 해야 되느냐? 문맥으로 내가 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사상에 끼어 맞춰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상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다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해서 문맥 가운데 정독하고 정독한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 암송한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사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전사들을 이길 수 있는 거 한번 따라볼까요?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진리밖에 없다. 거짓말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깨트리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우리 지금 고등부 애들한테 본 거예요. 나 너무 은혜 받았어.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설교 준비는 원고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끝났어. 근데 새벽 5시까지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어. 빨리 설교하고 싶다. 진짜 빨리 설교하고 싶다. 너무 괴로운 거 잠자고 싶는데 머리에 계속 판서가 막 그려져 막.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 좀 지워주세요. 자고 싶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사상전자를 깨트리는지 한번 볼까요? 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뭐래요 여러분? 이 우리 동네 구자명시나 작은 부엌 노래 이거를 읽고 어떻게 해요? 여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수행평가인데 이 시들 자체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시거든요. 하나는 여자가 일과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술이나 먹고 돌아온다는 내용의 시고 하나는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시고 그런데 그 당시 남성들 역시 목숨 바쳐 바깥 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남성들이 그 당시 험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 다친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도 그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제대로 꿰뚫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좌파들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와 자본가 계층 사이에서 계급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사회주의스럽게 얘기하기만 하지. 와, 박수 쳐주세요. 이거 100점짜리다. 100점짜리다. 에이. 이게 지금 고등학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줘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저런 시를 보고 보여주는 건 뭐예요? 끊임없는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에요.
정확히 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세뇌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역습이다. 하나님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폭력이 아니라 욕이 아니라 절제 있게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싸웠냐면 중학생 때 수행평가로 페미니즘 비판 만화를 썼대요. 아멘? 페미니즘 비판 만화를 썼는데 선생님 뭐라고 말해요? 대놓고 자기 사상이랑 안 맞아서 D-를 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 수행평가 어떻게 해요? 그림이랑 대사만 대충 티가 안 나면 점수를 괜찮게 줄 거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사상이랑 안 맞아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언론에 터뜨린 이거 지금 난리 날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저는 국어 시간에 해산바가지 작품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뭐라고 해요? 모드멈이랑 토론해서 전원이 발표했대요. 전원이. 그러니까 전원에게 사상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차별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남자 여자가 아닌 새로운 성들도 존재하는 것이 애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애들이 사상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68혁명의 세대가 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막 트랜스젠더 젠더라고 이름을 소개하는데 진짜 말세다 싶어요. 우리가 설교하고 들은 그대로 학교 걸러가니까 깨닫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마지막 발표였대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타이밍. 차별금지법 마지막 발표를 할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된 미국에서 한 제빵사가 동성애 커플 웨딩 케이크를 제작 거절했다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거금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멘. 네, 발표. 아. 이것도 100점짜리 발표. 100점짜리. 아멘.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뭐예요? 놀래요. 실제 차별금지법의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교육감이 누구예요? 교육감이. 이 그람씨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 배우고 애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눈이 뺏겨버리고 귀가 뺏겨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 시대에 이름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눈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듣는 걸 뺏어가 버리고 교육을 바꿔 버리잖아요. 바벨론 교육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진리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누면서 7명 있는 방이잖아요.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니? 그랬더니 이렇게 네, 많이 힘들고 답답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세상을 이미 이기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죠. 아멘. 네. 정말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느껴요.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이게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사역할 맛 난다. 진짜. 진짜 진리를 외칠 맛 난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 지금 당원 몇 명 만들어요? 100명만. 100명. 100명으로 대한민국 100배의 면적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진리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소동케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들, 그 제자의 선생님들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검, 빛이요, 생명이요, 불같은 말씀이 있지. 아멘.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밑에 아멘. 열심히 읽어야 함을 더 절실히 느끼네요. 오늘 늦더라도 꼭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학교에서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뭐예요? 선교지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선교지처럼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지키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옆에 저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사상을 깨뜨리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자의 복음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전도지를 만든 거야. 이거 가지고 아이들 전도하는 거야. 친구들 전도하는 거야. 왜? 사상 전자들을 깨뜨린 거 진리인 걸 아는 거야. 우리 저번에도 우리 저기 어렸어 여기 소망이도 전도하겠다고 말씀을 성경책 우리 저 성경책을
책가방에 다 가지고 가지고 이거를 학교에 나눠주고 전도를 하는 거야. 아멘이니까 우리도 박수. 우리 오늘 박수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암흑으로 치닫고요, 세상이 점점 무너져갈 때요, 진리를 붙잡는 세대가 일어나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그래서 선전성동에 속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진리의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